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바이오를 전공하고 있는 최원식 교수입니다. 여러분 이제 보통 요즘 그 즙을 짜서 이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문제고, 또 우리가 한번 즙을 짜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 녹즙기에서는 바로 짜서 바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은 굉장히 귀찮아합니다. 할 때마다 이것을 조립해야지, 또 짜고 나면 식어야지, 이러한 폐단이 많이 발생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그 한 녹즙기 회사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바로 짜서 먹으라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바로 그 산화 때문에 그런데, 어떤 그 새로운 녹즙기 회사는 이와 같은 산화 방지를 위해서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특허를 해서 이온화시켜서 정말에서 자화시킨다면은 그것이 오래가는 어떤 이런 습관을 습성을 했는데, 잘 이용해서 기존에 했던 뭐 바로 짜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뭐 2, 3일 정도 놔둬도 변하지 않도록 이런 특성을 가진 어떤 녹즙기가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특성을 잘 살펴서 이제 우리가 녹즙기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. 특히 그 안에 그 산화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녹즙을 만들 때에 철가루라든지 다른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것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변질되지 않는 녹즙기를 사용해야만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, 또한 그 여러분들이 산화되지 않고 어떤 이온화되어서 여러분들 몸에 흡수해도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. 아무튼 녹즙기를 이제 사실 때 이와 같은 것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, 드실 때도 그것이 이제 색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이와 같은 녹즙기가 그 진짜 우리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산화되지 않고 그대로 며칠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즙기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. 냉장 보관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그런 녹즙기를 선택해야 되는데,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바로 짜서 먹으면은 그 안에 성분이 약간 그 불완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, 우리 모든 것은 어떤 숙성의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, 숙성의 단계라고 하는 건 어떤 unstable에서 stable로 가서 좀 안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안정화되면서 자체 어떤 발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, 그 좋은 성분이 있을 때는 약간의 그 안정화되면서 발효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오히려 그 몸에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유해 성분이 있을 때는 발효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몇몇 회사들은 바로 짜서 바로 먹어라 이런 얘기는, 실제적으로 이제 짜서 좀 뭐 몇 시간만 경과하면은 색이 변한다든지 며칠이 경과하면은 완전히 부패되는 어떤 이런 경향이 많은데,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그 구입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이제 들여다보시고, 과연 이것을 이용했을 때 그 녹즙을 갖다가 냉장 보관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, 정말에서 2, 3일이나 뭐 일주일 돼도 별로 변함없이 그대로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. 그것은 왜냐하면 그 안에 내부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, 정말에서 철 성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플라스틱 찌꺼기라든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, 또한 그 안에 농약 성분이라든지 중금속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이런 것이 그 접의 성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녹즙기를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녹즙기를 아마 선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.